법이에요. 물론 뭐한 마음의 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해탈의 법도 있고 무슨 뭐 소개할 게 많지만은 그 가운데도 뭐 육바라밀이라든지 등등 많지 않습니까? 팔정도라든지 불교에는 참 메뉴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것도 아주 고급 메뉴들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 복잡한 것도 읽을 거 없으니까 내가 늘 스님들에게도 불법 뭐냐 딱한 가지만 길게 이야기할 겨를도 없고 길게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고 하니까 인과법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라. 그건 뭐 부처님이 내놓은 법도 아니고 단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세상은 인과법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그 이치만 가지고 주장해도 돼요. 그래 타무상법이라고 하는 거 가장 높은 법을 찬탄한다라고 하는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인과법 찬탄하면 돼요. 인과법 찬탄하면. 이게 연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추납수동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생로병사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다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도 전부 이 인과법에 다 해당되고, 뭐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 전부, 가정이 행복하냐, 가정이 뭐, 불행하냐 하는 것도 전부 인과법으로 돌아가는 거지. 인과법 빼놓고 돌아가는 이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리석고, 또 어떤 감정에, 말하자면은, 허덕이다 보니까 실수를 범하고 해서 그 인과의 이치를 위배하고 인과의 이치를 파괴해버리고 인과 이치대로 안 살게 돼서 그 가정이 불행한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감정이 인과를 그만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침착하고 차분하고 아주 그 선정, 삼매, 뭐 그것이 좀 어려우면은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외우는 거야. 그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외우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화엄성중 좋잖아요. 화엄성중 열심히 외우면서 화엄성중이 모든 우주에 가득한 화엄성중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다운 이치대로 살도록 그렇게 깨우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화엄성중을 외워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늘 찬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학불공덕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가장 떠올리기 쉬운 역사적인 인물,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는 거예요. 그참 위대하잖아요. 그 일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태자로 태어나서 그 태자의 그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6년간 고행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또 만중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만중생들에게 인과의 이치를 깨우쳐주려고 그 뜨거운 그 인도의 햇빛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80평생을 그렇게 가르침을 폈다고 하는 거 이게 부처님 공덕 아닙니까? 그 공덕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26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큰 가지고 결과를 이루었습니까? 중생들이 크게 따르지를 않아서 그렇지. 알고는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신심 있는 국가에서는 또잘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불공덕을 배우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그거 참 훌륭하다. 내가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배워야지. 보통 그 중생으로서 삼독과 온갖 84,000 번뇌에 찌들려 있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한두 번씩이라도 부처님 공덕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상기하고 또 실천도 하고 그것입니다. 그게 한 번씩 있어야죠. 그래도 그다음에 생제불전하야 몽불섭수라 했어요. 요건 이제 여덟 자인데
부처님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섭수해 줌을 항상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뭐 부처님 앞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꼭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그 앞에서 또 이웃집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그 이웃집 에 계시는 부처님을 내가 항상 친견하고 또 그 이웃집에 계시는 부처님은 나를 항상 그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섭수해주고 하는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화엄경, 이 화엄경만 들고 다녀요. 화엄경만 들고 다니면 항상 화엄경 부처님에게 태어난 것이고 화엄경 부처님 앞에 태어난 것이고 또 화엄경의 이치로서 내 자신의 삶을 잘 거두어주고 관리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뻗나가서 그렇지 자꾸 뻗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엄경이 나를 잘 섭수해주고 있어요. 잘 섭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읽고 또 법회 나오고 와서 늘 듣던 소리라도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화엄경 저 뒤에 가면은 불자들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있다.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불자들은 관세음보살, 대방불 화엄경, 상녀가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게 누구의 상녀든 관계없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잠깐 가던 길을 멈춰서 나무아미타불 세 번이라도 부르는 그런 습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복짓게 하는 거야. 왜 내 앞으로 그 상여가 지나가? 나로 하여금 복짓게 하느라고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무심히 지나가 버린다면 불자가 아니지. 참 부처님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습관화 된 그런 그 불자로서의 도리가 그게 부처님이 섭수해 주는 일이지 뭐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내려와가지고 나를 그냥 데려간다든지 무슨 뭐 넘어질 사람을 붙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화엄경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항상 부처님의 섭수를 받고 있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범주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편연설 적정삼매 그랬어요. 적정삼매를 아주 고요한 그리고 늘 깨어있는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무슨 소리도 다 듣고 분별할 줄 알고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도 차가 오는지 가는지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그런 거 초롱초롱하게 다 분별하고 있어야지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만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내가 피할 순간에 피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적정삼매라는 게 그겁니다. 항상 행동을 하되 마음은 늘 고요한 상태, 침착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방편으로 항상 연설해야 돼. 늘. 그래, 90먹은 어머니는 70먹은 아들이 길거리에 나가면은 야야, 차 조심해라. 나가거든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90먹은 어머니는 70먹은 자식 보고 차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적정삼매입니다. 그런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거. 그 다음에 찬탄 원리 생사윤회라 이거는 이제 생사윤회를 원리 멀리 떠나는 것을 찬탄한다 했는데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 상태에서 생사에 반복하고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몽매하고 캄캄하게 생사에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여기는 전부 보살 경지니까 보살은 내가 생사
치료를 받지만은 생사를 초월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도소에 위문을 간다든지 법문을 간다든지 공양을 간다든지 하면은 교도소에 가면 뭐 죄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문하러도 가고 위문하러도 가고 공양 올리러도 가는 거야. 그런데 죄 짓고 와 있는 사람은 생사를 초월한 입장이 못 되고 법문하고 위로하고 공양하려고 가는 사람은 생사 그 교도소를 초월한 입장에서 교도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예요. 우리가 생사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생사 초월했다고 생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사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다 죽고 살고 다 해요. 과거에 원효스님, 의상스님도 다 생사를 초월했지만은 그대로 또 생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불부설들이 생사를 초월했지만 다 생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끔 돼 있어.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마치 추나 추동이 반복하듯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고 중생하여 자귀 처언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귀처를 짓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평소에 어떤 그 종교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집 아이가 고3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3 엄마가 이거 마음은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 그런 사람에게 가서 기도라도 해라. 절에 가서 기도해라. 관세음보살이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관세음보살이라도 열심히 불러라. 나는 일 나가니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귀처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일 해야 돼. 고중생이 뭐 크게 무슨 고통을 크게 많이 받았을 게 아니라 그 고삼 엄마, 고삼 엄마의 입장이 고중생 아닙니까? 고통받는 중생이지 뭐 딴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 중생입니까? 안절부절하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방법은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의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지처를 그거 안내 한번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뭐 아이가 공부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떠났어. 이 사람 그 고3 어머니의 마음이라도 안정시키게 되고 집안이 안정되고 그러면 학생도 공부를 좀 더 잘할 수가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 가정이 다 안정이 돼가지고 구심점이 있고 의지처가 딱 있다. 의지처가 딱 있다 그러면 딱 그 학생도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의지처가 없다 그러면 막 그냥 들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왕우왕하고 그러다가 뭐 혹시나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가족끼리 뭐 다툼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그런 것들도 다 불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지혜고 자귀처 위고 중생하야 자귀처 줄 안 꺼요 줄. 이거 중생하야 자귀처. 우리 불자들은 귀처를 지어야 돼. 크게 뭐 보살 지위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보살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거의 따라가잖아요. 관세음보살 뒤에 쫄쫄 따라가는 그런 보살이잖아 우리는 그래도. 그러니까 고통받는 중생에게 귀처를 짓는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아이고 요경 왜 이런 열 가지 법을 꼭 배워야 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요경보살로 불법 가운데 심준증광하고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이 불법 가운데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준증광이라는 게 마음이 좀 더 발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세 구절을 또 줄을 꺼야 돼요. 유소 문법에 즉자 개하야 불유 타교 고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열 번 나와. 유소 문법에 들은 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 공부 많이 했지요. 돈도 많이 갖다 바쳤고 엄청 공부 많이 했어.
그게 유서문법이야. 들은 바 법이 있는데 환경 공부를 했는데 즉자 개해 고 스스로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돼야 돼.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환경을 아무리 뭐 가슴에 품고 다녀도 소용없고 환경을 이고 자고 뭐 저는 항상 가슴에 품고 있고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즉자계에 내 스스로 열려야 돼. 내 스스로 뭔가 소견이 터져야 돼. 계해라는 게 그 열 개자 이해할 해자 아닙니까? 그 스스로 열려야 돼. 이해가 돼야 된다고요. 아,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불효 타격,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이 암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아, 이러한 것을 듣고 보고 염불하고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에서부터 그게 이해가 돼야 되고 자기 마음에서 그게 이치가 돌아가야 돼. 그게 안 돌아가면은 저도 어찌하지 못하고 설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어찌하지 못해. 그분도 우리를 어찌하지 해주지 못해. 즉자계야 스스로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 참 뭐 어느 종교처럼 덮어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 외우기만 하면 된다. 뭐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분이 그 절대자가 뭐 이리저리 다 그냥 옮겨주듯이 장기판에 장기돌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듯이 그렇게 내 운명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유소문법에 내가 들은 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참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돼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에 안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 이제 어떤 경우 보면은 이제 엉뚱한 그런 그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야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그러면 아 뭐 이웃집에 뭐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정말 참 공부 안 하면은 마음이 캄캄해져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순전히 엉터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그게 의지가 돼서 그대로 따라가요. 참 위험천만이죠. 정말 위험천만이죠. 스스로 이해가 되고 스스로 납득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검토해야 돼. 이웃집 아주머니가 절에 며칠 먼저 다녔다고 이러고 저러고 지시하는 거 그거 주소 듣고는 와서 아닌가 싶은가 봐 와서 묻는 거 보면 그래서 한번 점검한다고 와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2치지주 이제 보리심을 발했는데 발심을 했는데 발심에 땅을 다진다. 다시를 짓자 땅 짓자잖아요. 땅을 다진다 그 뜻입니다. 곡식을 심으려면 땅을 좀 이렇게 갈고 돌도 좀 주워 내고 또 잡초도 좀 뽑고 거름도 좀 주고 또 그 부토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치유지입니다. 땅을 다스린다. 그래야 그게 발심 앞에가 발심했잖아요. 발심하면 벌써 씨앗이 심어진 거야.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하려면 땅을 좀 다스려야지. 마음의 땅을 좀 잘 다스리고 다지고 물도 좀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지. 발 십중심이라 열 가지 마음을 바란다. 둘째야 운하위 보살 치지주냐. 어떤 것이 보살의 치지주입니까? 그 말이요. 땅을 다지고 땅에 거름을 주고 땅을 그 부드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치냐. 이 보살이 모든 중생께서 열 가지 마음을 바라나니 발 십종심 하나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소위 이익심 중생을 이익게 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그 말하자면 싹이 터야
정말 중생을 이익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싹이 돼야 되고 자 대비심 크게 불쌍히 여기고 크게 어렵게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또 있어야 돼. 대비심. 그 다음에 안락심. 아 어떻게 하더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될 텐데 저 중생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텐데 너무 고생한다. 너무 힘들게 산다. 안락심. 그 다음에 안주심. 다 안락보다도 안정되게 머무는 마음. 다 아주 요지부동으로 딱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연민심은 대비심하고 같은 것인데 연민이 여기는 마음. 연민이 여기는 마음. 고통받는 중생들을 연민이 여기고. 그리고 섭수심. 그걸 섭수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말로 위로할 수 있으면 말로 위로하고 물질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로 또 도와주고 하다못해 연탄 불공해라도 만들어서 연탄이라도 좀 보내주고 그래 이제 그 부산 불교 연합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어느 동네에 연탄을 다 배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연탄 불공회가 계속 불공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연탄 불공회. 내가 지금 세총원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한번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 연탄 떼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계에서 다 책임지자. 그 운동을 펴라. 그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그 연탄 떼는 우리 도반도 그 연탄 떼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값을 잘 알아. 아 작년까지만 해도 500원 했는데 80원이 올라서 580원이래. 그런데 좀 이제 열악한 곳에는 뭐 600원, 700원 뭐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곳도 있어. 그래 뭐 이리저리 해서 한 1,000원 가까이 그렇게 들어요 한 장에. 그래봤자 그게 얼마 안 되고 겨울에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불교계에서 일어나서 그까지 그 우리나라 연탄 떼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책임지자 그런 운동 하면 펴라 말이야. 그래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문을 해놨고 그걸 하도 떠들어서 내가 이 부산에서는 조금 돌아가고 있어요. 부산 불교 연합회에서는 너무 고마워요 그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그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에 아주 그런 일이 돌아가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서 아주 또 칭찬을 또 들었네. 그게 섭수심. 그 다음에 수호심이잖아요. 수호심. 지켜서 보호하는 마음. 동기심. 자기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그건 뭐 끝나는 거죠. 사실은. 전부 나부터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부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나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 그러나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또 이제 자기보다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죠. 그 다음에 사심 그래서요. 스승의 마음.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도사심.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사람. 도사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 어디 외국 여행 낯선 데 가서 외국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아주 내용을 잘 알고 그 나라 역사를 알고 지리에 대해서도 알고 그 뭐 온갖 그 상황들을 알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그 여행에 얼마나 큰 소득이 있고 여행이 즐겁고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안내자가 떡 돼가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죠? 떡 차만 타고 앉아가가지고 식당이나 안내하고 그러면 그건 아무 소득이 없어요. 아무 소득이 없어. 그런 안내자가 있어. 아 참 답답해요. 그런 경우 더러 만났거든요. 도사심이라는 것은 참 훌륭한 그런 그 여행 가이드와 같은 그런 그 마음. 이것이 열 가지 마음이다. 한마디로 부모의 마음이 뜻입니다. 자식에게 대한 부모의 마음. 이 열 가지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뭐든지 가르쳐주고 싶고 뭐든지 보여주고 싶고 뭐든지 감싸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섭수심, 수호심, 뭐 동기심 그 속에 다 있죠. 부모 마음은. 대비심, 뭐 안락심, 안주심, 뭐 연민심 다 있습니다. 부모 마음. 그래 내가 이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아, 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한마디면 끝나겠구나. 아, 부모 마음 속에는 하필 이 열 가지 마음뿐이겠습니까? 더 좋은 마음, 더 많은 마음이 부모 마음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7주에는 권학시법이 또 나옵니다. 앞서 보았던 권학시법. 불자야, 이 보살이 응 권학시법이니 응당이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한다. 꼭 이 법은 배워라 이 말이요. 무엇이 열이냐? 소위 송습담문. 우리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외우고 익히고 많이 들어라. 법회 그냥 항상 그 스님 뭐 걸핏하면 인과 이야기 그저 뭐 화엄경 좋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푹 읽도록 흐물흐물해지도록까지 그렇게 송습하고 담문해라. 외우고 익히고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송습 담문. 그래야 취지가 되는 거예요. 땅이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제대로 다져지지. 한 번씩 듣고 가가지고 책 던져놓고는 올 때 그제 겨우 찾아오고 그래가지고는 환히 안다. 내가 안 봐도 안 봐도 환히 알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웃음은 나온다 그래도. 송습담문. 이봐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화엄경이. 화엄경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안 하니까 이렇게 써놨죠. 안 하니까.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송습담문. 허한 적정. 이거 중요합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텅 비우고 조용하게 고요히 한가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있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 그저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혼자 뭐 밥해 먹고 청소하고 출근 다 시키고 커피 한 잔 딱 이제 마시고 앉아 있으면 그만 가만히 못 있는 거야. 테레비 틀어봤자 그 시간에 별로 좋은 것도 안 나오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친구에게 전화는 안 오나 하고 그런 마음이 현대인들의 마음이라. 그래 우유부단한 거예요. 산만해. 산만하게 이룰 수가 없어. 허한 적정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 화엄경 좋다고 하지만 화엄경도 한때 딱 덮어두고 화엄경도 딱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사실 자기 자신하고 함께 할 하는 시간이라. 뭘 본다든지 누구하고 전화한다든지 뭐 어떤 문제 어떤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빼앗긴 시간이고 나와 내가 함께 있는 일은 허한 적정이라. 허한 텅 비고 한가하고 고요하고 고요함. 그 다음에 그것도 배워야 할 일이고 근 선지식.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환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 화열.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아주 화합하고 조화롭고 융화. 화자가 얼마나 좋은 글자입니까? 제일 좋은 글자예요, 사실. 글자 한자 중에, 글자, 많은 글자 중에 제일 그 좋은 글자가 이 화자라. 화자 좋아하는 나라 있죠. 또 이건 이제 뭐 차를 마신다든지 또 경전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이 화자를 아주 그 숭상을 합니다. 융화, 조화, 화합, 화자에 대한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좋은 뜻이에요. 이 화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열자, 기쁠 열자. 이건
마음이 속으로부터 막 들뜬 게 아니고 막 들뜬 기쁨은 환희라 그러고 이 열자는 속으로부터 은근하게 마음이 흐뭇한 것을 열이라 그래요. 마음심자 있잖아요. 환희하고 다릅니다. 환희는 막 그냥 겉으로 드러난 기쁨이고 발은 화열. 속에 그 말을 하는데도 속에서 그런 아주 그 화목과 융화와 어떤 그 기쁨, 그것이 딱 그 갈무리되어 있는 그런